안녕하세요. 미술 만평 71회차 정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죠. 지난 6월 16일인가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사건도 있었죠. 정치적인 이유와 국가 간의 문제가 좀 많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북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은 이제는 좀 서서히 가까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미술을 하면은 금강산 전도나 해금강도, 호랑이 그림이나 자수 그림 이런 것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보면요, 북한 체제가 선전되는 그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 일본에서 통일축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북한 미술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2018년 광주 비엔날레를 필두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와 그들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간혹 주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북한 미술에 대해서 투자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특별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미술 작품에 대한 소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들의 사회 구조와 문화와 역사와 이념이 녹아져 있으면 그들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투자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작품에 대한 가치성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죠. 지금 제 등대로 보이는 큰 그림이죠. 북쪽에 있는 화가 두 명이 그린 그림입니다. 북한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영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대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외화 버리용 풍경화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겨울 인라인 스켈트한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북한의 생활을 그리는데 우리가 좀 다른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먹선이라고 하는 것, 흔히 말하면 동양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있는데도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그림들이죠. 이 운동이라는 작품은 활기차게 그려진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경쟁심과 협동심 같은 것도 강조되기도 하죠. 우리네 2인3각 같은 경기 있죠. 요 그림은 다섯 명의 아이들이 발을 묶고 뜁니다. 표정을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긴장감과 불안감과 초조함과 경쟁심들이 각기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다른 그림 보시면 같은 운동의 경기인데 남녀 손잡고 공물기라고 하는 글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성의 손을 잡은 남성이 좋아 죽습니다. 일상생활을 그린 것 같지만 조직사회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의식이 있으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북한 특유의 필체와 사회적 환경, 시대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르게 보자면 미술의 순수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창작에 대한 자율성,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북한에서 보게 되면요, 북한 인민의 생활 감성과 고조하고 당과 혁명이 이기되고 거기에 준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 미술품의 소장 가치에 대한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미술품을 좋아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개인의 취향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비슷하죠. 내가 좋으냐 네가 좋으냐. 그래도 좀 최소한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녹아져 있으면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면 군마도라는 작품 대단히 큽니다. 군마도요. 대단히 큽니다. 우측 화면에 보면요, 마중 오는 봄향에 힘차게 달리고 라는 글귀를 보면 원래 그린 것 같아요. 대단히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방식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접근하는 방식, 목을 쓰는 방식. 북한에서도 후방이면은 긴장감이 다소 느슨한 것 같습니다. 후방 병사의 실천이라는 그림인데요, 작품을 보면 총을 옆에다 두고 마냥에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편하게 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군대에서 쓴 수통, 그걸 세 개 뚜껑이 열려있는 거 보면은 물 많이 먹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북한 그림을 보면요, 우리 그림과 차이가 많죠. 어떤 의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북한식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보다는 집단식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최근 중국 그림도 마찬가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당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그림이 최근에 다시 한번 미술사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레닌 그림이 중요해졌고요.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적 그림들이 지금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걸 보면 역사 안에서의 그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한이 동대고 있는 북한 미술품이 그들의 전부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복제하는 기술과 재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벌써 유명해가지고 기술자로서 수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만 북한 미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제3자적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죠.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북한 미술의 집단성과 그들의 사상에 대해 뭐 창작성을 외부에서 왈가불가한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의미와 다른 개념의 예술 활동이기 때문이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요, 북한 미술과 가까워지자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른 예술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